애니멀로 TV. 안녕하세요 여러분, 오늘은 물생활을 즐기시는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열대어의 최대 수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. 열대어의 수명은 종류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. 어떤 열대어는 몇 년밖에 살지 못하지만 훨씬 더 오래 살 수 있는 열대어들도 있죠. 그럼 몇 가지 인기 있는 열대어들의 평균 수명을 알아볼까요? 구피 2년 정도고요. 구피는 관리가 쉬워서 초보자들에게 인기가 있는 물고기입니다. 다음은 네온테트라인데요. 한 5년 정도인 것 같아요. 네온테트라는 밝은 색상이 매력적인 물고기죠. 베타도 5년 정도입니다. 베타는 그 아름다운 지느러미 때문에 사랑을 많이 받고 있죠. 다음은 코리도라스입니다. 5에서 한 10년 정도인데요. 코리도라스는 저면에서 활동하는 물고기인데 평균적으로 5년 정도 살지만 종류에 따라 10년까지도 살 수 있는 물고기입니다. 물고기 수명은 관리 환경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요. 열대어는 대부분 따뜻한 물에서 살기 때문에 온도가 너무 낮거나 높으면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어항의 물 온도를 항상 적정하게 유지해 주시고요. 보통 24도에서 28도 사이가 좋습니다. 다음은 스트레스인데요. 사람도 스트레스를 받듯이 물고기들도 스트레스를 받는데요. 어항의 크기가 너무 작거나 혹은 너무 밝거나 과밀하게 물고기를 키우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으니 적절한 공간과 은신처를 꼭 제공해 주세요. 혹시 수명이 긴 물고기를 찾고 계신가? 그렇다면 다음 물고기를 추천드립니다. 바로 플레코인데요. 10에서 15년 정도 사는 플레코류는 수명이 매우 긴 물고기 중 하나입니다. 다음은 엔젤피시인데요. 엔젤피시도 10년 이상 산다고 볼 수 있고요. 그 우아한 모습과 함께 긴 수명을 자랑하니까 참고해주세요. 이렇게 열대어의 수명은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잘 관리된 어항에서는 훨씬 더 오래 살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고, 물고기들의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는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.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더 많은 물생활 팁을 원하신다면 저희 채널을 계속 지켜봐주세요. 감사합니다.